스크린 위에 뭔가 상상해라. 네빌 고다드니 막뭐 나폴레온 힐이니 스크린 위들 초인 생활부터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참나 접속해가지고 상상을 해요. 첫째. 그쪽도 그런 건 알아. 뉴에이지나 믿으면 이루어진다 쪽도 참나 각성 상태에서 참나에 접속해가지고 상상을 해요. 선명하게 상상이 되고 더 확신 속에 상상이 되고 그걸 하늘한테 접속해서 상상한 거를 하늘에 맡기면 왜 그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실험에서 가능한 게 되니까 서양에서도 연구가 돼서 책이 나오고 그런 책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한계가 있는데 카르마를 무시하고 그 카르마가 쌓여서 익을 대로 익어지면 상상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안 일어나기 상상해도 이루어집니다. 상상하기를 안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카르마의 문제다. 카르마가 쌓여있어. 결국 내가 지어놓은 카르마를 전제로 우리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카르마를 이용해서 상상을 하면 더 쉽다. 상상을. 그럼 내가 이미 카르마가 잔뜩 지어져 있는 상황,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상상하면 훨씬 더 내 마음에서 상상이 잘 되고 강호동 씨가 천하장사 되는 걸 상상하는 건 상위 상상이 잘 되지. 카르마가 이미 많이 익어져 있어. 카르마가 전혀 안 익어진 일을 상상하려면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돼서 실패한 게 내가 부정적 생각으로 상상을 못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노력이라도 상상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차이는 뭐냐? 기존에 내가 지어놓은 카르마의 결이 다르다. 카르마의 성숙도가 다르다. 방향도 다르고 얼마나 그 방향으로 익어졌는지가 다르다. 이루어질 확률이 99%인이라고 이루어질 확률이 10%인이라고 전혀 다르다. 0%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를 전제해야 되고 첫째.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보면 환상적인데 분명히 가능해. 거기서 말한 사례들은 다 진짜일 수 있지만 왜 그게 보편적 사례가 아니냐. 카르마를 일단 무시하고 있고 그런 책들은 되게. 그나마 보면 초인 생활이 제일 낫다. 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그래도 거기도 좀 문제가 있어서 나도 함부로 권하지는 않는데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초인 생활 보면 재밌겠다. 좀 더 도가 높으니까. 근데 결국 도 높다는 건 뭐냐면 참나와 참나의 원리를 얼마나 아는 참나 자리가 시공을 초월한 그 순수의식이고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 참나에 접속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빌어라.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빌어라 하는 말을 마음껏 욕망대로 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아무거나 빌 수가 있어요. 아니 참나랑 접속해서 참나의 현존 안에서 참나의 진리가 육바라밀인데 사랑과 정의의 진리 안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접속해가지고 상상 아무거나 할 수가 있나? 이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상상을 이루려면 하나님하고 접속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얄팍한 수를 쓰는 게 내 강의를 이용해서 내 영상 그런 동영상을 이용해서라도 참나 접속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욕망 51% 이상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 참나 각성이 자기 욕망의 실현의 도구가 되는 내가 권하는 방식은 아니야. 나는 참나 51%이기 때문에 참나의 현존 안에서 참나의 진리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라. 욕망 49% 이하로 추구하면 함부로 빌 수가 없죠. 그래서 참나의 진리에 입에 댄 거는 찜찜해져 버린다. 참나의 현존 안에서 참나의 진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직관되는 상태에서 그럼 이미 내 안에서 육바람과 사단이 발동한 상태인데 아무거나 빌 수가 없고 그게 51%면 내 마음 안에서 아무거나 빌 수가 있나 참나 51% 이상이면 빌 수가 없다고 그 안에서 자명한 느낌이 들질 않는다고 자명한 느낌이 드는 거를 무엇이든지 빌어라 하면 이미 욕망이 참나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참나각성됐으니까 상상이 잘 되고 확신 속에서 의심 없이 상상이 되고 동시에 참나의 진리가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어긋난 걸 참나에 어긋난 거는 찜찜해지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자명한 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고 내 역량에 너무 위배된 거는 상상이 쉽지 않다. 내 역량이 역량 안에 들어가는 건 상상이 더 쉽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 역량이 바뀌면 이루어질 일이라도 내가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 역량에서 상상할 만한 것 중에 참나랑 참나의 뜻과 부합되는 자명한 거를 상상하는데 상상이 왜 안 될 거며 그게 왜 안 이루어지게 이루어지지. 이런 조건을 빼고 딱 사례 몇 개만 엮어가지고 상상이 잘 되면 실감나게 상상하면 오감을 이용해서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오감도 실감나게 상상이 되고 만져질 듯이 상상이 되면 언젠가 현실화 되더라. 이건 예지몽을 꿨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 똑같은.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염했으니까 마음에 품었으니까 이루어질. 그러니까 결국 상상한다는 거는 참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질 일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실감나게 미리 이미 이루어지기로 정해져 있는 일을 실감나게 느껴보는 것. 뭐 예지몽 꾸는 거랑 똑같은 계시 받은 거.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염을 하긴 했지만. 이런 조건들에 부합되는 상상이라는 건 실감날 수밖에 없고 상상이 잘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지몽과 같은 거고 계시와 같은 거. 그러고 참나한테 맡겨버린 다시 그걸 또 쥐고 내 애고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미리 일어날 일을 본 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맡겨버리고 접속 그러니까 접속과 인과 접속 속에 접속해가지고 참나의 접속에서 진리를 인과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이게 베이스가 돼서 접속 상상 그럼 이미 인과도 된 거야. 접속할 때 이미 진리 인과까지 된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 잘못된 상상을 안 하고 그러고 맡겨버리면 감사한 마음으로 맡길 수가 있게 돼. 접속 인과 맡김이나 접속 상상 맡김, 접속 기도 맡김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나 이런 기도를 하면 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고 할 때마다 더 자명해질 거고 내면에서 더 힘이 날 거고 삶에 오히려 더 빛을 주고 힘을 주고 근데 욕망 51% 이상의 상상을 자꾸 하면 할 때마다 찜찜하고 접속도 흔들릴 거고 욕망을 이루려고 접속한 거니까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게 더 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찜찜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 그러다 그런데도 일어나더라. 접속해서 욕망 품었더니 되더라. 그거는 카르마가 익을 대로 익어서 될 일들이었으니까 상상이 잘된 것뿐이야.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참나 접속. 몰라 괜찮아 자명해가지고 참나 접속하고 참나 접속해가지고 항상 참나의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를 인가하면서 학당에서 말하는 14조의 진리 인가하면서 그 마음,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뭐든지 한번 소망해봐라 이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 그럼 그런 소망 중에 상상이 잘 되는 것들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내 역량에도 맞고 천명에도 맞는 거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기분 좋게 염하라. 특히 깨워서 염하면 의심 없이 쫙 나가니까 선언이 되니까 뭐 긍정어를 써야 되네 현재어를 써야 되네 다 부지런 소리고 참나각성에서 확신에 차서 의심 없이 선언해버리는 그리고 실감나게 그게 이루어질 걸 상상하고 하늘에다 맡겨버리는 중원 조언 구원할 필요 없고 참나 상태에서 확언을 하고 맡기면 돼. 불안한 마음이 들면 한번 다시 그 짓을 또 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상상하는 걸 이루는 시크릿 오브 시크릿이에요. 보살은 봐봐. 보살도 접속. 참나 보리심에 접속해가지고 보리심의 인도 속에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거를 실감나게 상상해 날마다 상상 기도의 달인 보살을
지금 중생들은 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모든 중생 구제할 거를 상상. 근데 그거를 내 역량보다 크더라도 참나가 지지하는 거, 양심이 지지하는 거는 실감나게 상상이 될 수 있잖아. 언젠간 할 거니까. 근데 내 역량 안에 있는 거면 얼마나 더 상상이 잘 돼. 그러니까 그 보살도도 무리하게 일체 중생 구제하리라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상상이 덜 될 거야, 그때. 내 역량, 현재 내 역량을 너무 넘어서. 하지만 참나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참나가 응원해 줄 거래. 근데 내 역량에도 많고 참나도 응원해 주는 걸 염하면 훨씬 실감나게 상상이 되고 더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시크릿이 믿으면 이루어지는, 상상하면 이루어지냐면 뭔가 잘 안 돼. 듣기엔 그럴싸한데. 빠진 정보들이 있어서, 빠진 공식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건.